현대차와 현대제철이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나란히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보다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도체 등 전체적인 산업 경기 부진 속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성장 동력을 흡수하며 홀로 수출 실적도 지탱하고 있는 현대차의 저력이 돋보입니다. 자동차향 냉면 강판 매출 비중이 사내 가장 높은 현대제철도 낙수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현대제철은 1분기 전년 동기보단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기 정점을 지난 철강업의 사이클상 실적이 하강 기조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분기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데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의 호실적에 도움이 된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우호적이고, 전기차 라인업 확대, 미국 IRA 등 각국 산업보호정책에 대응한 현지 공장 신축 등의 투자가 이어지며, 현대제철의 철강제 수요 확대 전망에도 힘이 실립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